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은 응?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지금 한 마저도 한 세 대만. 그쵸. 왜냐면 한 번 하면 주방이 전쟁 나는 거야, 전쟁. 응? 막 천장까지 튀고 전쟁 납니다. 주간 닭 뉴스. 그렇습니다. 오늘의 주간 닭 뉴스. 사랑과 전쟁, 치킨 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닭장 속에 숨겨진 수탉과 암탉의 가정사를 여러분께 속속들이 파헤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빨간 벼슬과 부리부리한 눈, 섹시한 꼬리털과 근엄한 워킹, 그는 이 구역의 수탉입니다. 멋들어진 한 마리의 수탉은 보통 열에서 열다섯 마리의 암탉과 함께 생활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닭의 특성상 암탉들은 사랑하지 않는 수탉과도 교미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암탉들은 기상천외한 비밀 전략을 사용합니다. 사랑하지 않는 수탉과 교미를 하면 정자의 80%가량을 다시 배출해버리는 거죠.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수탉을 선택할지 치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수탉들도 암탉의 비밀을 아는 걸까요?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울음 신호로 암탉들에게 먼저 알려주고요. 알 낳을 자리까지 봐준다고 하니 닭들의 사랑과 전쟁,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제 두 번째 튀김 들어가 있습니다. 강한 불을 위해서 210도까지 올라간 거에다가 겉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김을 꺼낸다. 내가 지금 좀 두껍게 만들어서 아, 이 안에가 익었을지가 진짜 관건인데. 오, 아, 닭고기라도 익히긴 익혀야 되겠다. 그러니까. 진한 갈색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 튀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